길이의 폭의 1.5배. 사선 처리 명확하게 하시고요. 뒤로 살짝 젖혀진 듯이 2분의 1가량 선택하셔서 B쪽으로 보내줄게요. 그런 다음에 A에 4분의 1 정도로 짧게 들어갈 거고요. A에 2분의 1, 4분의 1 정도. 그 라인 따라서 D. A, B, C. C, A의 4분의 1 정도 C. A의 3분의 1 쪽, 3분의 1 정도 자르셔서 앞쪽 라인 D. A 라인 그대로 따라서 앞쪽에서 꽂아주는 선이고요. 자, 지점마다 한 송이씩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런 다음에 탑사철로 자, A와 B 사이에 쭉 들어가는 부분에 가운데 꽂아줄 건데, 그 정도 크기를 가늠을 하시려면 한 4분의 1 정도, 4분의 1 정도 자르셔서 훅 들어가게 잡아주시고,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훅 들어가는 지점에 하나를 더 꽂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남아있는 탑사철을 가지고, 자, 위에서 봤을 때 아래쪽 부분도 연결을 해주시면 좋은데, 자, D하고 B 사이에도 연결, D하고 B 사이, C 사이에도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. 바닥에서 연결. 연결. 자, 이런 중간중간에서도 자, 얘가 가장 길고 얘가 가장 짧은 부분이에요. 그래서 얘와 얘 중간 길이로 약간 옆으로 갈려는 듯한 느낌으로 보충해 주실 수 있고요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. 여기까지 구성이 되셨다면 A와 D 사이의 포컬 포인트, 자,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인 쭉 연결해 보셔서 가장 돌출된 부분에 가장 아름다운 꽃, 예쁜 꽃 선택하셔서 포컬 포인트. 자, 우리가 처음 해보는 비대칭형이지만 A와 D 사이의 포컬 포인트가 들어가는 사실은 일방형 다른 형태 했을 때랑 똑같죠. 살짝 돌출되고, 꽃도 표정이 다 있고 정면과 후면이 있어요. 그래서 꽃 표정이 살짝 상단부 바라볼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. 45도 각도. 자,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봤고, 이제 나머지 장미 소재들을 가지고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. A라인에, 자, B라인에서도 한 송이 정도. 장미가 한단 10송이가 묶였을 때 머리가 조금 작은 꽃이 있고 덩어리감이 더 느껴지는 꽃이 있어요. 그랬을 때 덩어리가 더 느껴지고 아름다운 꽃을 포컬 포인트로 사용해 주시고, 머리가 조금 작다 싶은 송이들을 이 측면 지점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어요. 자, 이쪽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. L자가 딱 끝나는 L자가 아니라 살짝 갈려는 느낌이 있게끔 꽂아주셔야 연결성에서, 자, 중간 사이에도 연결, 훅 들어가는 부분이죠. 이렇게 A와 포컬 포인트와 A 지점 중간에서도 연결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 라인이 쭉 해서 L자 형태가 되려면 이 부분에도 장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. 미리 뭐 노트에다가든 어디에다가든 장미 10송이를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어느 위치를 좀 잡고 출발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L자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
이쪽 면 부분에다가도 한 송이. 자, 이쪽 면에다가도 한 송이. 나머지 한 송이는 뭐 이쪽 부분에 보여주실 수도 있고, 이쪽 부분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에 요 라인에서도 한번더 L자에 연결. 이 면적인 부분에서도 연결. 자, 이 가운데에서도 들어가시게끔. 자, 어느 정도 L자에 지금 들어가는 송이 수들이 정돈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스프레이 장미 가지고 이런 중간중간에 지금 점점 찍었죠? A, B 점 찍었고 그 안에 점, 그 안에 점을 마련해 주시는 거고, 여기서도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송이씩 이런 식으로. 지금 스프레이 장미에 여러 개의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두 송이 정도. 지금 스프레이 장미 중에서도 얼굴이 큰 장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세개 이상 붙어 있을 때 굉장히 이 포컬 포인트를 이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. 왜냐면 얘는 미세계에 가까운 색이고 얘네들은 색채가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보통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내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. 자, 연결해 보다가 지금 장미 사이사이에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해 줬고요. 자, 상단부에도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도 여기, 여기 지금 추가를 해줬고요. 위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도 연결이 중요하니까 이런 작은 소재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줘볼게요.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긴 꽃이고 점점 짧게 들어가는 거볼수 있고요. 바닥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머리가 작은 봉우리 이용하셔도 되시고, 소국 사용도 되시고, 살짝 올라오는 게 디자인하실 때더 멋스럽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연결. 자, 이런 부분도 연결해 볼게요. 여기 바닥에서 이런 색채적인 부분, 이런데. 자, 여기.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줬고요. 자, 이제 다흘리아를 사용해서 자, 이런 부분 더 보충해 주는 역할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데도 괜찮겠죠? 여기나 자, 이런 부분 높낮이를 주시면서 자, 여기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런 데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다흘리아를 보충해 볼게요. 아래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줬고, 한 송이가 남았다고 그러면 비대칭이긴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이쪽 부분에 더 꽃을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전체가 한 작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반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도 짧게 한번 써. 자, 이 부분에 다할리아를 추가해 줬고, 자,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이 화이트 색상이 딱 차단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다 구성을 하고 나서도 뭔가 상단부가 짧아 보인다 했을 때는 색채적인 것들로 이렇게 한번더 연결해서 기장을 확장시켜 줄수 있고요. 상승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밑에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짧다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L자형의 보충이 되어지겠죠. 이 부분에다가도 추가해 볼게요. 자, 우리가 꽃이 늘 똑같지 않고 색채의 농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고, 시험 소재는 특히나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열 송이의 배열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작품의 상승 부분이 짧아 보인다 하셨을 때는 얼른 한 송이 추가하셔서 L자형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. 지금 여기다가 한 송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뚝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소국 이런 것들로 연결해 주실 수 있고요. 자, 밑에 부분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좀 짧다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도. 자, 이 부분이 비어 보여서 지금 이 부분을 연결을 해 줬고,
자, 어느 정도 덩어리꽃의 배치가 마련이 되셨으면 이제 덩어리꽃 사이사이의 삼각형 구도를 찾아보시는 거예요. 삼각형, 어떤 방향으로 삼각형을 찾으셔도 무관하고요. 자, 삼각형 점 사이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작은 점들을 이어서 형태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는 건데, 하나, 둘, 세 개 사이 하나, 하나, 둘, 세 개 사이 하나. 자, 밑바닥에서도 지금 색채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세 송이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밑바닥에서도 핑크색 계열의 소재들을 사용해서 연결, 밑바닥에서도 연결. 자, 이제 소재, 남은 소재들을 가지고 소국 이런 것들 연결하기 굉장히 좋거든요. 연결하시면서 또 플로럴 폼을 메꿔줄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. 멀리 봤을 때 얘와 얘 사이에도 한 송이가 들어가면 좋겠고, 자, 연결되는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, 외곽 라인에서 연결될 수 있게. 자, 앞쪽에서도 이런 부분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, 봉우리 소재가 남아 있다 그러면 저기 플로럴 폼을 메꿔주는 역할로. 자, 플로럴 폼에 내 손이 들어갈 때는 최대한 좁은 손 만들어서 나머지 먼저 꽂혀져 있는 꽃들을 건들지 않게 꽂아 주셔야 되시고요. 사이에다가도 연결. 자, 얘하고 얘도 점프한 것처럼 올라왔죠? 이 부분 사이에서도. 자, 여기서도. 자, 일방형을 꽂았을 때 줄기가 이렇게 막바로 보여지는 것보다 차례대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채워지는 형태로 돼야 L자형이 더 보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소국 같은 것들 선택하셔서 이어져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. 들어가는 꽃.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. 자, 여기서도 덩어리꽃이 딱 가로막힌 느낌보다는 연결되는 꽃을 사용하셔서 끝선에 점으로 꽃들을 보내줄 때는 많이 다듬으셔서 더 가볍게 쓰셔야지 더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.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이쪽 부분. 남아있는 탑사철 이용해서 배경을 더 만들어주시면 확장해 보이면서 형태가 더 들어차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배경의 형태, 고강. 자, 이런 부분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.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. 아래쪽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, 쏙 들어가는 부분, 이 부분에 색채적으로도 연결. 우리가 지점마다 봉우리를 하나씩 보내서 점을 만들어줄 때도 색채적인 형태에 따라서 점이 되고 되지 않고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그린 소재로는 메꿔져 있지만 색채적인 꽃으로 메꿔줄 수 있도록. 화해 장식에서는 자로 잰 듯한 수학적인 비율보다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요. 시각적인 비율이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시면서 작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부분도 플로럴 폼을 메꿔주면서, 자, 이런 부분도. 앞쪽에서도 연결될 수 있게끔 집에서 비대칭형인 L자형 구성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예습과 복습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포엠 플로리스트 학원 최보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